네. 우리 사회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70% 가까이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야 뭐한 20, 30% 정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도 뭐40%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못간 사람이야 뭐한 20, 30%가 항상 있지만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대학을 간 사람들은 20,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과연 그 20, 30%에 드느냐, 아니면 70% 중에 들어가는 40%인가, 이것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갔으니 대학에 걸맞는 인재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1950년대도, 1970년대도 대학을 나와서 갈수 있는 직장과 대학을 가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직장들이 얼마나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은 그 바뀌어서 70%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리더 그룹에 있는 기획력이 필요한 직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50년대, 70년대보다 더 많아져서 정말 우리가 대학교 나온 70%가 다 그러한 사무직으로 가야 되는 직장들인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지 20%의 관리자와 80%의 근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에 70%에서 80%의 인력들은 제조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키워내는 인력의 대부분은 다 대학을 졸업해서 관리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받는 교육들이 무엇일까요? 경영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실천하는 일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가보면 그러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예, 사무직을 하든, 프로그램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하든, 결국엔 실무자는 80%고 관리자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대학을 가라. 대학을 가지 못하면은 공부하지 않으면은 저 아저씨처럼 산다. 네, 저 아저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 사는 사람을 꼭 집어서 대학을 가지 못하면은 저런 사람들처럼 산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부모 세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학 나온 사람들로만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급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고급적인 일만 하기를 원하는 욕심들 때문에 자꾸 취업 전선에 들어가는 연령들이 늦어지는 거고, 그 떳떳하지 못한 직장이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업이나 제조업에 대해서 너무 하등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이 공업이 아니고 제조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머리에서만 돌아서 나오는 그러한 제품들이겠습니까? 서비스만 해서 나오는 제품들일까요? 아니면은 농업이나 수산업처럼 1차 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입니까? 우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은 1차든 2차든 가공을 통해서 제조가 된 것들이고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대학만 요구하고 높은 질의 직업만 요구한다면 과연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맡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지 그들 나라에서는 나름 엘리트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러한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가가지고 그 나라에 부가 쌓이고 그 나라가 발전하면
그 나라의 인재로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하겠죠.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온 부를 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경제 발전을 한 후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은 누가 되었습니까?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리더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들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발전하면은 그들의 나라에 가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조는 누가 남아서 하게 될까요? 더 후진국의 사람들이 올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우리 아이가 안 갔으면 좋겠고, 우리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후진국에서 노동을 하러 온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기저가 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그런 사람들까지 안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제조업 공정이 모두 자동화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 건데 그렇게 살았을 때 과연 우리의 노동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키오스크나 아니면은 AI 로봇들에게 우리의 일자리들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소비할 것만 생기지 생산을 해서 돈을 벌어올 곳을 잃어가고 있죠. 노동이 한 집단에게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세력이 커지고 목소리를 낼줄 아는 사람들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노동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노조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자의 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지 않은 대가로 우리의 제조업의 기반들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학을 나오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한다는 거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의 낭만도 뭐 좋은 대학이든 좋지 않은 대학이든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객관화는 필요하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높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지 빨리 자기 객관화를 하여서 가치가 높다면 높은 대우를 받으면 좋겠지만 가치가 낮았을 때는 그 가치에서 출발하고 빨리 내 가치를 올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가치를 모르고 출발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달은 후에 출발하게 되면 미리 출발한 사람보다 한참 뒤진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제때 하지 못하면 뒤늦게 그 결정을 해서 들어가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취업을 안 하고 아이가 대학을 못간 거,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과연 가치 있는 아이로 자랐는가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취업을 못 하는 게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말 기회가 없어서인지 사회가 잘못된 것인지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